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예.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예.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소장님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면 모르겠다. 지금 시장 모르겠다. 모르겠다.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예. 저도 댓글 한 봤는데 제일 공감하는 댓글 언제나 알았냐. 아, 왜 그러세요? 아니 그리고 또 시장을 누가 알아? 시장은 시장밖에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예. 예. 뭐 이런 채널을 갖다 보시는 분들이 뭘 맞추고 안 맞추고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추고 맞아요. 안 맞추고를 갖다 원하시고 그런 정보를 원하신다면 돈 쓰셔야 됩니다. 많이 오잖아요.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월 한 돈 30 주면 되나? 아유 안 돼요. 요새는 그거 갖고 안 되나? 비싸더라고. 요새는 뭐 한 네. 2-300 줘야 되죠. 와. 뭐 그런 식이니까. 거기까지는 네. 돈으로 투자를. 예. 아유. 예. 그럼 수익 도대체 월 수익이 어떻게 돼야 되는 그런 생각을 좀 들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물 들어왔을 때 노젓고 바람 불 때 연날내야지. 이럴 때 그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뭐 익하고 앉았으니. 네. 명석 앵커도 앵커로 늙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네. 여기서 그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네. 젊을 때 빨리 한몫 챙기세요. 저도 늦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저하는 순영 앵커도 가능하세요. 예. 지금 아. 진짜 이 암울한 시기에 가만히 생각을 바꿔보니까 이 주식이 좋네요. 여러 살렸어요. 여러 살렸어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데 또 여러 죽었습니다. 이 버스 쪽 많이 죽었어요. 아니 경제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자산시장을 보면은 자산시장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현재 암울한 경기 상황보다는 그래도 더 있는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쪽은 괜찮다는 얘기도 하고 있긴 한데 우리 이준호 소장님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아무튼 지금 이 시간은 뭐 수익률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시장 흐름이 어떤가 그리고 이준호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네. 이 부분을 좀 핵심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일단 시장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네. 하죠. 일단 지난주에 느낀 건 뭐냐면 악재도 조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장님. 그러니까 악재에도 반응을 그러니까 한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예전엔 악재도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예, 많았어요. 예, 예. 근데 악재는 이거 좀 부담스럽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지표를 보더라도 그렇고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예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신경을 쓰는 게 확실히 많이 보여요. 과연 그럴까? 저는 그 부분은 좀 다르게 봅니다만.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럼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는 시장을 계속 보면은 어라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왜 시장이 반응을 하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그럼 일단 보도록 하죠. 일단 지표를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지표 나오면 좋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유럽 쪽 PMI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 그렇게 녹록지 않게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 지금 오늘부로 이제 7월 마지막 주간인데 아 벌써 그렇게 됐네. 네, 그죠? 네. 뭐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멘트 한 지가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부로 완전히 백기투항합니다. 완전히 백기투항하고 그리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시장에 로직 없어요. 이게 이래이래해서 이럽니다라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없다는 거죠. 기승전결이 없어요. 그냥 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은? 돈질만 있죠. 돈질만 있고 그리고 홀짝 게임이고 돈 놓고 돈 먹기예요. 돈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야 되는. 모나미 신성통상 주가 보세요. 예, 오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죠. 뭐 이런 상황. 자, 유럽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 이거 한번 보세요. 네네. 자, 지난 주말입니다. 이쪽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마키 PMI예요. 소위 말하는 구매자 관리지수 아닙니까? 제조업 보세요. 51.1로 50을 올라섰습니다.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 50의 중요성은 아시잖아요. 네네. 서비스업은 48.3에서 55.1로 훌쩍 뛰어올랐어요. 이렇게 그야말로 V자죠. 그런데 독일 2% 빠지고 이태리 1.85 빠지고 이런 식입니다. 그 뭐 달기 뭐 하니까 그냥 이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지금 긴장이 고조돼가지고 네. 뭐 익하고 마는 겁니다. 네네. 자 독일 요거 한번 보세요. 요 캔들이 뭐냐 말이죠. 끝에서 네 번째 지난주
화요일 날 화수목금 아닙니까? 네, 지난주 네. 화요일 날 뭔 일이 있었죠? 이거. 그러니 그러니까 이거 제일 좋은 얘기였는데 그렇잖아. 금토 네. 주말에 금토 이틀 모여서 정상회담 하기로 했던 거를 네. 5일 닷새로 끌어갔습니다. 닷새로 끌어가가지고 7,500억 유로 중에서 그냥 보조금 아, 안 갚아도 되는 네. 거 5,000억 유로 네. 나중에 그거 22 회원국들이 다 나눠서 그냥 분담하기로 한 거 네. 5,000억 유로 너무 많아요 한 애들이 누구였죠?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 그래서 프루글 4 요 짠돌이 내 나라에서 안 돼 해서 3,500억 정도로 낮추자 그냥 이렇게 교부금 형태로 그냥 주는 거는 네, 네, 네. 그거 갖고 티격태격하다가 슬쩍 4,000억 얻더니 했다가 야 하루만 더 하자 우리 하루 돼갖고 야 우리 정상들이 답답한데 마스크 끼고 닷새 동안 회의해갖고 도출해낸다 하면 조금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을까? 그래 얼마 4,000억에서 100억 유로 깎아서 3,900억 대출은 3,600억 오케이 그러니까 일은 주는 일은 이 둘이가 다 했어요. 네. 마크롱하고 메르켈이 다 했어요. 나머지 정상들은 닷새 동안에 뭐 했는지 사실 궁금해요. 어디서 당구나 치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에? 그리고 이 둘이는 좋다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름은 남죠. EU 집행위원장 우리한테 익숙했던 이름은 장클로드 융커. 근데 이제 이름 긴 이 독일 아줌마 우르줄라 폰데얼라예 그리고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샤롤 미셀 이래가지고 좋아합니다. 팬데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러네요. 모든 걸 덮어버렸어요. 모든 정책 실패 다 덮어버리고 어쩔 수 없던 그러한 정책들로 인한 실패로 불가피했던 경기 침체도 아니야 우리는 애써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해서 다 덮었고 유로존에서는 생각지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GDP 대비 얼마 이상의 재정 적자는 안 돼 그러면 유로존 가입 안 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는 자 그런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개법해서 출발하고 나서는 윗골이 달리고는 내리 빠집니다 독일이 약간 이거는 다우지수하고 비슷하죠 모양새가 그럼 제일 혜택 보는 이태리는 얘도 지금 꼬라지가 V자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더 밀렸네 V자는 네. 아니고 얘도 딱 팬데믹 낙폭에 61.8% 와서 머리 댔고는 나흘째 빠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내리는 결론 로직 없는 시장이지만 그나마 유럽은 그래도 지금 당장 좀 가세가 기울었다 해도 그래도 족보 있는 양반들이에요. 이게 통해요. 예. 아직까지도 차트도 통하고 예. 말도 통해요.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유럽은 저렇고 근데 미국은 조금 불안하다 불안하다 약간 싶었더니 쌍놈들이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심해졌구나 이게. 안 그래도 인텔이랑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급락하는 거 보니까 이거 좀 불안불안했던 게 좀 이게 현실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도 약간 쌍놈 기질이 있고 종목도 국가 지도자도 약간 그래요. 자 보세요. 예. 자 인텔 차트 꼬라지 보세요. 죄송합니다. 아, 그렇게 표현하실만 한 그런 느낌, 그림이에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빨 쑥 빠졌어요. 아, 저는 인텔이 이런 것도 좀 정말 아니 네. 2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차세대 반도 차세대 CPU 네, 그게 뭐 출시가 좀 늦어진다고? 네 일정을 생산을 일정을 연기했대요. 그랬더니 AMD는 그냥 확 올라가 확 버리고. 오케이. 그러니까 AMD가 위로 올라갈 건가?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거의 예. 풍선이죠. 네. 이런 꾹 누르니까 이런 게 풀고 올라가는 그쵸, 예. 돈 풍선에서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 왔다 갔다 그릇 안에서만 우리 예. 어릴 때 봤던 그거 그러니까 두더지 엄마 황소 뭘 봤다 했지? 아기가 그랬더니만 그 이만하더냐 하다가 엄마 개구리인가 그 두꺼비가 그 배 터졌다는 거. 동화 있어요. 전래동화 하나 있어요. 그러다 뻥 터져버렸죠. 뻥 터져버렸다. 예. 아직은 안 터지고 이게 지금 풍선이 성능이 좋아요. 자 부는 족족 지금 커지고 있어요. 네. 이쪽 누르면 이쪽 블록 올라오고 네. 좋아요. 아마존닷컴. 자 이거 잘 보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월화수목금 지난주 월요일 날 반짝 올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반짝 오르고 나서 그 다음 밀려요. 이놈의 아마존 갖고 뭐라 그랬죠? 우리의 그 잘난 포트노이가 짐 크레이머를 조롱하는 거 보세요. 짐 크레이머가 이렇게 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이 주가는 truly insane. 미쳤다. 진짜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인세인이다. 네. 그리고 내 생에 이렇게 주가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 못 봤다 했더니만 데이브 포트노이가 인형을 딱 했는 거야. 야, 짐이 I love you. You도 아니에요. 쌍놈답죠? I love you. 그러나 내가 4개월 내내 주구장창 너한테 얘기했지 않니? 주식은 오르기만 하는 거라고. Stocks only go.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아마존 사자 했잖아. 우리 자기 그 똘마이들하고 말이에요. 추종자들하고. 그렇지 오르잖아.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러고 나서 하루 오르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마존이 이렇게 조정 끝내고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돈들 많아요. 아직도 보여. 예. 여기다가 무슨 뭐 600불 추가 실업수당 대신에 팬데믹 이전에 받았던 임금의 70% 주겠다 뭐 이런 안이 지금 나오고 있나 본데. 자 그랬더니 왜 제가 방송에까지 나와갖고 유럽은 그래도 양반이라고 양반이고 귀족이고 여는 쌍놈이다 하는 거. 이거 보세요. 3월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스포츠가 이렇게 락다운 들어가면서 모든 스포츠가 이렇게 중단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하던 친구가 백악관에 초청돼갖고 대통령하고 지금 이렇게 영상 찍어가면서 한 20분 정도 그걸 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백악관의 미디어 담당 직원이 트윗을 올렸어요. 오늘 대통령께서 셋다운 앉아서 디스커스 했대요. 이 스툴 프레지던트하고. 아 이거 이게 포트노이잖아요. 포트노이죠. 뭐에 대해서 이 스포츠의 역할, 스포츠가 어떻게 역할하느냐. Great American comes back. 이 위대한 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 아니 그래 미국에 지금 이런 거 논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런 친구하고 해야 되냐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백악관의 정식 직원이 그러고 나서 점점점 하고 쓴 거 보세요. 그리고 물론 피자 얘기도 좀 했어. 피자 얘기가 뭐예요? 아니, 포트노이 트위터 들어가 보세요. 네, 이 친구 피자 장사예요. 네, 뭐 동영상 지가 피자 들고 배달하는 거 뭐 요즘에 그것만 나옵니다. 보더라고요. 계속 피자만 나오더라고요. 네. 이 친구는 또 신났어요. 포트노이는 지가 또 이렇게 흐릅니다. 데이브 월터 크론카이트 포트노이라고. 월터 크론카이트를 갖다 이렇게 욕을 보입니다. 2009년에 별세하셨죠? CBS의 그 전설적인 앵커. 지가 지금 저 정도 급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어지간히 감격했나 봐요. 그래서 나스닥이 약간 이렇습니다. 나스닥이 약간, 조금. 예. 자, 약간 무거워요. 네. 아까 이태리 증시를 보셨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차트 같은 게 통하려면 이거는 조금은 조정 받아주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예요. 이른바 멀리 뛰기에서의 도움닫기예요. 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냥 야, 그냥 사. 하루만 빠져도 사. 자. 다우지수 아까 독일하고 비슷하죠? 네. 포트노이하고 만나서 트럼프는 그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참 국가에 스마트하다. 나도 주식 팔지 말라 그랬거든. 언제? 다시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트위터에다가 주식 좋아 보인다 사자라고 했던 게 이때예요. 2월 25일 날 879포인트 빠졌을 때.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아까 나스닥 그때보다 더 올라와 있다고. 내 말 들었으면 이 얘기를 갖다가 하는 미국 대통령. 그래봤자 본전 지금. 네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테슬라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거 보세요. 지난해 2분기에 4억 8천만 달러 순이익은 손실, 순손실, 주당 2불 30센트 손실, 이게 2분기 순이익 1억 400만 달러, 주당 50센트 순이익, 4분기 연속. 그래서 S&P 500 편입 가능성이 확 올라갔어요. 또 말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야, 그러면 뮤추얼 펀드를 비롯해서 지수 추종해야 되는 쪽에서 우리 돈으로 한 40조, 50조 들어올걸? 벌써 스토리가 막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로직이면 테슬라는 더 가야죠. 그렇죠. 이제 빠져요.
아, 위로의 로직도 아래의 로직도 안 통하는군요, 어. 지금은. 그러면 야야 네. 로직 있어. 룸웨어하고 유세 파 아이고 그랬으면.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연합인포뉴스 기사입니다. 네. 300불에서 2,500불까지랍니다. 전망치가. 지금 얼만데요? 최근에 고점 찍은 게 1,794불, 거의 1,800불 근처 갔다가 지금 지난 주말 1,417불이에요. 예를 두고 300불이 있다고요? 예를 두고 2,500불 간다는 선수도 있고 300불 간다는 선수도 있는 네.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로직 있는 시장이고 로직 있는 전망입니까? 뭐 투자은행 웨드부시 잘 모르는 투자은행 어떤 애널리스트가 2,500 이거는 얼마든지 나도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300불이라고 지금 바클레이즈래요. 이건 장난 아니야. 그러네요. 지금 두 군데가 아마 300불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친구 알. 네. 일론 머스크 앞으로 수익성보다 매출 늘려 할 거고. 야 모델 3 그거 중국에서 많이 팔렸지만 그거 제외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공장 매출 30% 줄었어. 상반기 18만 대 인도 했지만 원래 목표 50만 대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이 SUV가 그걸 떠나서 이거는 다 좋은데 저는 이 대목에서 훅 갑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 6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실제 발표치는 플러스 4억 1,800만 달러입니다. 명석이는 그 이거 10억 달러 언놈이 잘못했어요. 이따위로밖에 예측보단 애널리스트가 보따리 싸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약간 겁이 납니까? 아 저는 후자인 것 같은데요. 약간 무서워. 아니 애널리스트가 다들 저렇게 봐볼까? 네. 차가 중국에서 몇 대가 팔렸는지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다가 뭐 우주선도 싸제끼면서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 그러면 이 회사 대충 뭐 그래도 싶은데 거기다 자사주 매입은 또 얼마나 했으며? 그런데 저래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훅 바뀌면서 10억 불 차이가 나. 그니까요. 그렇다면은 야들이 엔론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얼핏 드는 거 있죠. 저는 예. 이 장부 이거 손대고 있는 거 아이가 이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사지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네, 그래서 뭐 조금 미국 주식은 저렇게 그거 하는데 우리는 미국 쪽에 가깝네요. 그래서 시장 흐름이 바로 미국, 그러니까 사실 섹터나 그런 흐름들을 보면 미국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장중은 중국을 많이 따라가고 있지만 그래서 훅 넘어가서 우리 주식 시장이 아, 말씀하신 대로 네. 환율이 별로 영향 못 끼친다. 주식이 다른 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보지 말아라라는 네. 말씀도 하셨는데 뭐 그냥 주식만 보게 돼요. 주식만. 예, 그러니까 환율도 아니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도 이 정도네. 뭐 내려간 1,200원 밑으로 떨어졌는데도 뭐 주식은 뭐 별로 반응 없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요거는 그래도 흐름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그 지금 이제 금융 시장이 뭐 따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따로 움직이는. 네. 우선 이 그림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요즘 워낙 핫한 종목이니까 오늘 캔들은. 오늘 캔들은 못 넣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그거 하다 보니 지난 주말 차트예요. 그 후끈했던 신풍제야. 금요일에 난리가 났죠. 삼신이 있대요. 삼신. 지금 시장에는 삼신. 신자 들어가는. 근데 그 종목들이 지금 다 조정을 꽤나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때 들어갔던 이때도 뭔가 거래는 체결됐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지금 오늘도 한 15% 빠지고 있나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반토막인데요. 그렇죠. 고점 대비. 예. 자, 야 주식은 이 맛에 하는 거야. 인정. 이 맛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잡으셔야 돼요. 동시호 같아. 그 말은 난리 났었습니다. 예. 예.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 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 환율까지 하면은 자, 이거는 지난 주말 발표됐던 미국이에요, PMI. 제조업은 유럽하고 비슷해요. 단 서비스업이 많이 떨어져요. 얘는 아직 50이 안 돼요. 아까 유럽이 유로존이 55.1이었잖아요. 네네네. 거기 비하면. 그러니까 슬무시하는 얘기가 뭐다? 미국이 경기 회복세가 좀 못하네. 아니 유럽처럼 화끈하게 봉쇄할 때 같이 한번 확 봉쇄하고 마스크라도 좀 끼고 하지. 너무 뭐 지지부진하다 보여. 이제 와서 뻥뻥 터지잖아.
그게 회복이 늦잖아. 거기다가 아까 EU 회복기금 그러려면은 뭐 적어도 3,900억 유로는 무조건 채권 발행할 거예요. 트리플 A일 거야. 얘도 아마 독일 국채 수익률보다는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일 거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환해지하고 들어가면 아직도 먹어요. 희한하게. 그런 상황이면은 그 많은 돈 어디에 재워둬야 될 사람들은 오우씨 독일 국채도 요새 시장이 드문데 그거 3,900억 유로 살살 사자. 유로. 그걸 떠나서 메르켈하고 마크롱이 말도 안 되는 EU 회복기금 되겠어 싶은 걸 제안했을 때부터 유로는 움직였습니다. 네. 네. 그 전고점 뚫었어요. 1.15를 1.15달러 뚫었어. 1.17도 막 트라이. 그러다 보니 달러 인덱스도 흘러내려요. 달러 약세요. 달러 약세예요. 네. 근데 이쯤 되면은 네. 우리 환율은 한 1,900원 초반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심한가요? 1,900원. 아니요, 1,900원이요. 1,290원. 예. 아, 1,190원. 1,190원. 아이고, 1,190원. 이거 잘 말씀드려야지. 그러니까 예. 1,190원 지금 네 번, 한 서너 번째 지금 트라이. 1,190도 지금 아직까지는 1,190은 80, 80 깨지면 그 다음 추가 30, 네. 1,150 이런 흐름인데 이거 해요. 지금 약간 위안 눈치도 좀 봐야 되겠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이 얘기는 흔히 말하는 경기 침체고 좀 미안한 거예요. 네. 이 와중에 달러 약세만 쫓아가자니까 그런 상황인데 조금 요 판단하기는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네, 네. 제가 봐서는 짧으면 한두 달 내로 길면 한 서너 달 내로 어쨌거나 찬바람 불 때 방향 잡힙니다. 즉 이거 연화 한번 보시죠. 유로달러. 유로달러 지금 유로가 이렇게 위로 휘휘휘 가고 있는데 이 장기 추세선도 여는 정도로 가는 정도의 장이라면은 진짜 뭐 레이달리오까지도 가세했는 달러 약세 전망이 전망이 아니라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쯤에서 꺾이고 찬바람 불면서 미국에서도 이유 없이 주식이 뭐 좀 조정이 깊어지고 한다면은 또 달러는 또 이렇게 뜨겠죠. 그러나 뒤에 부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저 오늘 100개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는 장. 언제까지? 참나라. 키움 정권 출연자 모두 무슨 뭐 어디 할 것 없이 경제 채널 할 것 없이 심지어 8시 뉴스, 9시 뉴스 공중파에서까지 갑니다라고 도배될 때까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걸 놓쳤어요. 이게 세상 앞만 변해도 변하지 않는 시장의 속성인데. 아, 예. 너무 내일 마켓니디에서 모시겠습니다만 김영익 교수님은 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첫 질문이 교수님 이제 한국 하시죠. 이게 저의 첫 질문이에요. 자, 내일 한번 보세요. 마켓니디를 통해서 오늘 좀 많은 얘기를 이렇게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아마 그 얘기가 다 풀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인사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내일 또 봬요.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TF 서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